힌두교와 소승이요? 예, 소승불교, 대승불교, 예. 공통점과 상점. 계속 이어지네요, 오늘 얘기들은. 힌두교가 있고 소승이 있고 대승이 있다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소승불교라고 이제 초기불교, 처음에 초기불교다가 이제 소승불교, 부파불교로 점점 나중에 갈라지는데요. 입장 같습니다. 그래서 요 입장이 있다면 요즘 지금 초기불교, 남방에 초기불교가 들어와가지고 대승불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힌두교랑 똑같다고요. 왜 같다고 할까요? 참나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쪽은요. 아트만. 예, 여기는요. 열반. 우린 참나 얘기 안 한다. 니네들 힌두교다. 그래서 대승을 힌두교라고 엄청 까는데 가만히 보면 골 때립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힌두교의 투여 목적은 뭡니까? 아트만 독존입니다. 우주를 다 놔버리고 아트만으로만 존재하는 게 수행의 목적입니다. 이쪽은요. 무여열반이라고 하죠. 예, 무여열반. 이거는요. 오온을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색수상행식을 다 버리고 열반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쪽은요. 중생구제입니다. 열반에 안 들어요. 그래서 열반에 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같죠. 이 부분은 이게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그럴싸한데요. 방금 쓴 건데. 스스로에게 도치되고 이해되시죠? 이게 소승불교랑 힌두교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만 보고 욕하지 마시라고요. 서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유대교랑 기독교랑 딱 자를 수 있겠습니까? 유대교의 논리의 마지막 어떤 하나의 열매입니다. 기독교가. 불교도 똑같아요. 힌두교 전통의 하나의 결실이에요. 열매예요. 그래서 생전에 부처님은요. 브라만이라고 불러요. 자기 제자들한테도. 우리가 진짜 브라만이다라고 주장하셨어요. 브라만 그 사제들 있죠. 사제들. 그게 원래 계급이잖아요. 브라만 밑에 크샤트리아가 있어요. 부처님은 크샤트리아 출신이거든요. 왕족 출신이지 브라만 출신이 아니에요. 지금도 브라만 출신들은 제일 귀족 사제기 계급들인데 카스트에서 제일 꼭대기거든요. 부처님은 꼭대기가 아니고 두 번째 크샤트리아 출신이에요. 그래서 당시 브라만들이 베다 이런 공부하면서 브라만들이요. 브라만 계급이 아닌데 베다를 들으면 데려다가 귀에다 쇳물을 부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혹독하게 그 지식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시대가 오면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이제 왕족들도요. 브라만들보다 우리가 더 공부 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가 나오냐면 사문들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사문 그러면요. 사문은요. 브라만이 아니고 사문은 계급에 상관없이 출가해서 수행하는 자들을 사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브라만에 대한 나름의 반대예요. 우리도 공부하면 되지 왜 저계급만 수행해. 그래서 왕족인 크샤트리아 계급인 부처님이 출가해서 사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라고 치냐면 우리가 진짜 브라만이다를 주장해요. 아함경에 계속 주장하는 게 출생으로 브라만이 정해지는 게 아니고 행위로 그 자신이 닦은 행위로 결정된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즉 본인들이 더 브라만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힌두교 전통에서 다른 게 아니에요. 힌두교는 하나의 종교가 아니에요. 시크교, 먼교, 원교 다 힌두교라고 하잖아요. 그 인도의 문화 자체를 말합니다. 불교도요. 훌륭한 힌두교예요. 그렇게 보자면. 그런데 좀 이제 그 가르치는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났던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뭐 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드립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랍비라고 불렀어요. 꼭. 랍비. 그럼 유대교라고. 유대교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유대교 전통 안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뒷사람들이 종교를 아예 문을 닫으려 한 거지 그 초기 교주들은요. 그 전통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요. 달라요. 입장이. 이해되십니까? 그 우리나라로 오면 뭐가 그럴까요? 수훈의 동학, 천도교. 최순 선생님 자기가 되게 선비라고 생각하세요. 유자라고. 그러니까 유도가 다 했다고 하시지만 이니에지 늘 따지시고 늘 본인이 이제 아주 그 유명한 성리학자 집안이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지를 이해해줘야 돼요. 그래서 뒷사람들이 볼 때 우리 선생님이 최고야 하면서 만들어진 종교와 그 선생님이 살았던 시대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본인의 사상은요.
힌두교 문화에서 나름의 꽃을 피워본 거고 예수님도 유대교 안에서 최대한 꽃을 피워본 거죠. 유대교의 잘못된 부분을 많이 극복하고요. 부처님도 힌두교의 문제점들을 엄청 극복해내놓은 거죠. 예, 그러다가 보니 독자적인 문파가 돼서 이렇게 이제 유명해진 거지 그 뿌리랑 끊어서 힌두교랑 누가 닮았니 가지고 따지는 것도 웃겨요. 사실은 인도에서 다 나온 건데 웃기지 않습니까? 자, 나를 참나를 중시하는 건 힌두교랑 대승이 닮았죠. 그럼 열반은 뭔데요? 그럼 열반이 뭔지가 붕 뜹니다. 열반이 뭘까요? 에고가 에고의 속성이 뭡니까? 탐진치예요. 탐욕. 어리석음이 제일 먼저입니다. 에고는요 늘 무지해요. 참나를 모른다는 게 에고가 무지입니다. 여러분 참나를 모르는 게 제일 큰 무지예요. 내가 우주적인 나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요. 요만한 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스펙에 매달리고 뭐 하나 못 얻으면 죽을 것 같고 하는 이게 다 무지입니다. 그래서 늘 엉뚱한 걸 탐욕을 내요. 어리석으니까요. 내 것이 아닌 걸 자꾸 탐내요. 제가 시크릿 유의 책을 경계하는 이유가 탐욕만 엄청 부추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탐욕을 부추겨버리면요. 그 다음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성냄, 성낼 진짜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더 어리석어져요. 그래서 더 엉뚱한 탐욕을 내고 될 리가 없죠. 이 탐욕이 엉뚱한 탐욕인데요. 이게 악순환입니다. 이 어두운 쪽으로 계속 굴러가다 에고가 문제가 생기는데 탐진치가 없는 세계로 뿅 하고 들어가면 뭐가 될까요? 상라가정의 평정한 상태가 펼쳐집니다. 번뇌가 하나도 없는 상태. 이 자리를요. 번뇌가 없는 상태라고 부르는 걸 열반이라고 합니다. 니르바나. 이 자리를 참나라고 부르지 마시고요. 열반이라고 부르면요. 소승불교가 돼요. 초기불교가. 코미디 아닙니까? 이걸 참나라고 부르면 화를 내고 그 조삼모사밖에 안 됩니다. 참나가 뭔지 알고요. 참나도 나 아니냐? 그건 당신 생각이죠. 자꾸 참나를 에고로 봐요. 그분들은 자기들이 나 붙은 건 다 에고다라고 주장하면서 참나도 나 붙었으니까 에고다라고 우기신다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역으로요. 제가 공격할 겁니다. 열반이란 말은 왜 가능합니까? 이름을 붙이지 말시든가요. 번뇌 없는 자리. 뭔가 실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말도 문제가 되죠. 열반은 가능한데 왜 참나는 안 돼? 왜 참나는 될까요? 둘 다 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모르시는 분은 영 몰라요. 열반은 뭔데요? 열반도 참나예요. 열반도 우리 마음 중에 번뇌 없는 마음이 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에요. 열반도.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인데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번뇌가 없는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게 열반입니다. 그래서 열반이 뭔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됩니다. 참나를 공격하시는 분은요. 열반이 뭔지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열반을 체험해 보셨다면 분명히 자기 마음 안에서 니르바나를 체험했다면 아 이걸 참나라고도 부르겠구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인도 실제로 소승불교의 진짜 아라한 이뤘다는 유명한 고승들은요. 열반을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법아라고 불러요. 다르마자. 내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법. 법의 마음이 있대요. 이분들은 체험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글로만 따지시면서 자꾸 이걸 갖다 붙이시는 분들 정말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요. 왜냐? 그분들이 또 저를 공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아트만이 참나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다 같은 얘기예요. 이 둘이 갖고 뭐 이럴 게 아니고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용어의 차이일 뿐이지만 이거는요. 완전한 철학의 차이예요. 입장의 차이예요. 힌두교는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있으면요. 예. 힌두교에서요. 이거 힌두교 가서 꼭 찾아보십시오. 힌두교 어떤 책이나 이런 데서. 초기 불교랑 얼마나 똑같은지요. 힌두교에서 그 참나를 찾으신 분에서 늘 참나 안에 머물 수 있는 분, 진화가 늘 안에 흐르시는 분을 생존 해탈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생존 해탈자가 될 수 있어요. 참나만 늘 흐르면요. 참나가 늘 흐르게 된다는 얘기는 그 이제 내 안에서 늘 그 잔악계나 참나가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런 분들은요. 자 보십시오. 힌두교인한테 참나가 늘 흐른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이분들은 이걸 해탈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해탈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참나가 늘 흐르는데 해탈 같지 않던데요. 여러분 생각이에요. 같은 거를 힌두교인들은 해탈이라고 그냥 생각한 거예요. 참나가 늘 흐른 자는 이제 윤회가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윤회가 끝났대요. 이게 다 믿음입니다. 그 나라의 믿음이에요. 왜냐 실제 체험해 보면요. 왜 이 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이걸 가지고 윤회가 끝났다라는 말을 하는 거는 오바다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에고가 여전히 돌아가요. 밥 먹고 살아요, 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걸 어떤 논리로 표장하냐면요. 이미 해탈은 했는데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선풍기 돌아가죠. 선풍기 돌아가는데 버튼을 누르면 바로 멈추냐? 좀 돌다 멈추지. 이렇게. 지금 남은 이게 해탈. 참나 안에 머무는 순간 업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업이라는 것 되게 제한된 업입니다. 참나를 내가 브라만과 하나가 되는 걸 막는 그 업이 끝났다는 거지 내 모든 업이 지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막 신통이 나온다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참나를 막던 그 업이 끝난 겁니다. 그 업이 끝났고 윤회가 끝났다. 그래서 해탈자인데 아직 생존해 있는 동안은 선풍기가 계속 돌고 있죠. 즉 아직 남은 업이 있어요. 발현업이라고. 이미 발현된 업은요 안 끝난대요. 이제 교묘한 논리가 시작됩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업은요 진행돼야 끝난대요. 나머지 업은 다 끝났기 때문에 다음 생은 안 펼쳐진대요. 그러니까 윤회는 더 안 하는데 아직 남은 업이 조금은 있어요. 이게 업이 아직은 조금 있어요. 그 있는 게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날까요? 죽을 때 끝나죠. 그래서 사후열반, 사후해탈자. 사후해탈자가 진정한 해탈자입니다. 이때는요 모든 업이 끝나요. 자, 이게 힌두교에 원래 있던 논리입니다. 초기불교 오면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유여열반. 남음이 있는 열반. 그래서 아라한들도 아라한들은 이미 아라한이 되면 윤회가 끝났다. 그리고 업도 똑같이 끝났는데 아직 남은 게 있다. 이 논리 그대로 있습니다. 초기 불교 책, 그 소승 불교 지금 동남아 그 불교 하는 그 아라한 이뤘다는 분들 글 있으면 혹시 다 구해다 보세요. 이 얘기 그대로 합니다. 불탄 제 이런 비유를 듭니다. 노끈을 불로 태워버리면 노끈 모양 같지만 노끈 기능은 못하죠. 이때의 업이 그렇다는 겁니다. 선풍기 도는 거랑 똑같아요. 업은 남아있는데 이미 쓸모없는 업이라 아라한은 오온이 돌아가더라도 색수상행식이 돌아가더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오온이 돌아가던 오온이 언제 끝납니까? 죽을 때요. 그때 무여, 남을 여자입니다. 남는 게 아직 있는 열반, 무여 열반, 남은 게 완전히 없어지는 열반, 무여 열반에 들기 때문에 이때 오온은 완전히 끝장납니다. 다시 안 태어나고 끝나요. 요게 힌두교랑 지금 초기 불교가 똑같은데 무슨 소리예요? 열반이랑 아트만 다르다고 계속 우기시면 안 되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제 얘기가 틀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모든 고전을 다 동원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그런 거 다 읽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실제 체험해 봤고요. 저는 여기 있는 거 지금 그 뭐죠? 여기서 말한 그럼 제가 이 논리로 치면 제가 지금 생존 해탈자라는 얘기인데 제가 윤회가 끝났다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걸 안 사람들이 주장한 게 대승불교예요. 대승불교는 이 논리를 완전히 깨버립니다. 놀고 있네 그럽니다. 저렇게 해서 윤회가 끝나는 게 아니다. 업 중에서 참나 안에서 안주하는 걸 막는 그 업만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일급 일지보살도 안 돼요. 이경지가 일주보살 정도로 쳐져요. 육바라밀이 안 나오잖아요. 도덕적인 일지보살 되려면 여기서 무수한 윤회를 하면서 도덕성을 닦아야 겨우 일지보살이 도달하고 거기서 수무량겁을 닦아야 겨우 그 십지보살을 향해 가는 겁니다. 공부 조금 맛보더니 막 아 나는 이제 공부 다 한 것 같아 막 이런. 초등학교 졸업하던 얘가 저는 이제 사회로 진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실래요? 그래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어휴. 자, 논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승이 돌아가실 때 열반에 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고 쓰셔야 됩니다.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왜 열반에 들었다고 할까? 아무나 그 말은요. 그분이 그 말 쓰시려면요. 사실은 이게 막 써주는 거지. 생전에 유여 열반에 드셨어야 그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생전에 이미 아라한 이상은 되셨어야 돌아가실 때 아이고 이제 끝나셨네요 하고 열반, 마하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힌두교에서 이 열반을 마하 열반이라고, 니르바나라고 그래요. 다 똑같이 불러요. 대열반에 드는 겁니다. 완벽한 소멸. 완벽한 소멸을 하시면 여러분 다시는 이제 참나와 하나가 돼서 개체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하면 이상하지 않나요? 참나에서 에고를 입어서 그 고생을 해서 개체성이 사라지고 끝나면 실익이 하나도 없는 수행을 하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대승불교는 그래서 말이 안 된다. 에고가 존재하는 건 그대로 이유가 있다. 에고로 존재하면서 온 우주에서 성불을 하지 않고 에고로 존재하면서 중생을 돕고
그냥 참나의 대리인, 분신으로서 온 우주에서 할 역할이 있다. 그것 때문에 에고가 생겼다라고 보는 겁니다, 화엄경은. 그래서 성불로 끝나지 않고 성불을 거부하고 보살로 남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완벽하게 논리가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힌두교랑 초기 불교가 똑같다는 겁니다. 한 책 보고 둘이 쓴 것처럼 똑같아요. 구해다 보세요. 초기 불교 거랑 힌두교 거랑. 안타까운 게 불교분들이 힌두교가 잘 뭔지 몰라요. 아트만, 아우 그거 아상이 심한 거. 아트만 아상. 그 뭐 열반 이런 거. 열반도 아닌 걸 열반이라고 한다. 내용 똑같아요. 왜 이건 아니고 저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힌두교에서 드는 멸진정을 무상정이라고 그래요. 무시합니다. 외도가 드는 거라고. 우리가 드는 건요, 멸진정이요. 똑같아요, 두 개. 다 해보세요. 무상정 한번 해보시고, 아무 생각도 없는 선정 한번 해보시고, 상수 멸정, 생각과 느낌이 없다고 해서 멸진정인데, 멸진정 한번 들어보세요. 두 개가 다를까요? 왜 다르다고 하시냐 하십니까? 외도가 한대요. 힌두교가 하는 선정이라고 무상정을 무시합니다. 이런 것도 참고하십시오. 왜냐면요, 이런 걸 참고 안 하고 막 수행하시면요, 무상정하고 멸진정을 그러면 글로만 보고 구별하지 이 실제에서는 구별을 못해요.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저는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무상정, 멸진정 거기 설명한 대로 다 해봤더니 둘이 똑같은 놈이지 하나도 다르질 않습니다. 생각이 없으면 무상정, 상수멸정, 생각과 느낌이 없어졌다고 해서 상수멸정인데 두 개가 어떻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느낌보다 생각이 훨씬 더 깊은 거기 때문에 생각이 없으면 둘 다 없는 겁니다. 그런데 힌두교가 하는 거라고 해서 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요, 곳곳에서 불경에서 찾아내셔야 돼요. 세계 일천왕, 욕계, 세계, 무세계인데 세계 일천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브라만이에요. 브라만을 갖다가 사람으로 만들어서 브라만이 세계 일천왕 하고 있어요. 수준이 제일 낮아요, 세계에서. 브라만은 뭔지 아십니까? 아트만 참나예요. 우주적인 참나를 세계 일천왕을 앉혀놨습니다, 불교에서. 왜 그랬을까요? 힌두교 깔려고요. 세계 사천왕이 누구냐면 시바신이에요. 시바신이 불교에 귀의해가지고요, 세계 사천왕을 내가 하마 해가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시바신은 뭘까요? 다 하느님이에요. 인격화 시켰을 뿐이지. 신이에요, 우주의 신들. 그래서 타 종교에 대해서요, 힌두교 거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뭉개는 식으로 불교도 엄청나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거 다 믿으실래요? 그러면 지금 세계 일천왕이 브라만이라는 걸. 그 지금 뭐 불교 제가 지금 뭔 짓을 한 거예요? 경컨 아니죠? 다행히 경컨 때 이런 얘기 잘 안 드려요. 왜냐하면 겨울에도 공부 좀 하시겠다고 마음 냈는데 이런 얘기 때문에 또 혹시 고놓게 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리는데. 모르겠어요. 하도 이런 걸로 신랑이를 버리시는 모습들을 보면은 제가 또 울컥해서, 아니 왜 도대체 이런 거 가지고 21세기 와서 이런 거 가지고. 모든 종교는요, 다른 종교 먹고 업어가면서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역사적인 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 예수교요, 기독교, 그 성모 마리아가 젖발리고 있는 모습이요, 예수님. 그게 이집트 이시스, 예. 호루스 아들한테 젖 먹이는 모습인데 거기서 가져온 건데 그렇게 원래 베끼는 겁니다. 12월 25일도 원래 태양신 생일인데 예수님 생일로 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건데 얼마나 극성인지 기독교가 이집트 가가지고 거기 진짜 있는 이시스 신상을 다 파괴해놨어요. 애기 안고 있는 모습을 정으로 다 쪄놨어요. 자기들이 베껴놓고 자기들 거 닮았다고 기분 나쁘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닮은 얘기들이 그 전 이교도 신화에서 계속 나오니까 그 옛날 고대 그 교부가 뭐라고 했냐면 악마가 예수님을 탄압하려고 미리 나와서 똑같이 살았대요. 이런 주장을 공건 진지하게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저는 누구보다 존경하는 사람인데 이런 걸로 인해서 그 가려지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것 때문에 혹시 많은 분들이, 아, 또 거기에 그 지적으로 왜곡되고, 왜곡된 신앙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요. 역사는 역사로 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그걸 다 넘어설 만큼 위대한 신의 그 은총이요, 그 안에 있어요.
저도 거기에 감흥해서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역사는 역사로 보셔야 돼요. 역사로 역사 볼 걸 다 가리고 나면요, 진짜 신이 하신 일이 보이는데, 이렇게 섞어버리면요, 인간이 한 일하고 신이 한 일이 섞여가지고 우리가 신을 정확히 보는 걸 막아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